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로블록스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게임의 제작자가 정지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게임의 이름은 플리즈 도네이트. 티셔츠를 판매해서 로벅스를 버는 게임인데 한때 이 게임으로 인해 유튜브에 로블록스에서 옷 만드는 법을 찾는 친구들이 많기도 했지. 그런데 이 게임의 개발자 하짐이 로블록스에서 3일간 정지를 당했다고 해. 그는 플리즈 도네이트 말고도 많은 게임들을 개발했는데 그중 머더피플이라 라는 게임이 문제가 되었어. 로블록스에서는 고어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와 함께 하짐을 3일간 정지시켰는데 그는 자신의 게임에 총소리만 있을 뿐 고어한 요소가 없다고 말하며 머더미스테리2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지. 살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로블록스의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야. 다행히 그는 약 4시간 만에 정지 처리가 취소되었고 대신 머더피플 게임은 삭제되어 현재는 찾아볼 수 없어.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